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. 좋은 아침입니다. 아, 역시 아침에는 이렇게 건강 주스로 시작을 해야겠죠. 요즘 커피보다 이 건강 주스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. 몸이 좋거든. 요즘에 제가 핀터레스트 감성 코디 막 이런 얘기를 SS로그에서 많이 했던 것 같은데, 그게 뭐냐면은 요즘 인스타그램 릴스 보면은 그 핀터레스트 따라입기 막 이런 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뭔가 핀터레스트 좀 찾아보다 보니까 되게 뭔가 이쁜, 멋스러운, 뭔가 외국스러운 그 코디가 엄청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의 출근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핀터레스트 감성의 코디를 조금 섞어서 바브레가 옷으로 꾸며보려고 하는데, 그 핀터레스트 감성 코디의 조금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이제 바지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와이드한 것 중에서 약간 이렇게 좀 커브드가 진 이런 데님을 약간 잘 활용하면은 좀 핀터레스트 느낌의 코디를 잘 만들 수 있을 겁니다. 왜냐면 요즘 약간 트렌드가 조금 슬림한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, 와이드도 아주 잘 살아있어가지고, 대신 와이드를 입을 때는 조금 더 좀 다양한 실루엣으로 떨어지는 와이드를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서 그런 걸 한번 잘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브드 된 느낌의 바지여서 거기다가 워싱이 조금 은은하게 좀 그레이색으로 떨어져 있어가지고, 또 핀터레스트 감성 코디의 그레이색 데님이 또 엄청 큰 한몫을 하거든요. 네, 그래서 이런 그레이색 데님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상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핏한 느낌이 드는, 좀 이렇게 편직이 세로로 좀 되어 있는 가디건인데요. 바지 쪽에서는 이렇게 와이드하게 가져가주고, 상의 쪽에서는 이렇게 좀 짧고 좀 핏한 느낌의 가디건, 그냥 니트 같은 걸 좀 얹어주시면은 그 되게 이렇게 딱 전봇대에 딱 서 있는 이 핀터레스트 느낌의 감성을 좀 많이 잘 낼 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전 입어봤고요. 여기다가 좀 이제 추우니까 이렇게 좀 어두운 느낌을 좋아하시면은 약간 이렇게 어두운 색상의 아우터를 또 이것도 숏한 기장감으로 딱 이렇게 얹어주면은 이제 그 핀터레스트 감성이 아주 잘 느껴질 겁니다. 그 여기다가 이제 신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첼시 부츠 같은 걸 신어줘도 이쁠 것 같고, 약간 여거보다는 조금 더 볼드한 더비를 신어주면 이쁠 것 같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제 느낌을 빼놓을 수 없으니까 저는 여기다가 이제 가베를 이렇게 신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일하다가 커피 한잔 마시려고 가볍게 동네에 있는 카페에 나왔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좀 봄 느낌 나게 좀 보라색? 약간 바이올렛이라 해야 되나? 그런 색으로 좀 맞춰서 입어봤습니다. 일단 상의에 입은 체크셔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규칙한 이제 패턴이 좀 특징인 것 같은데, 색상이 조금 바이올렛 색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되게 뭔가 좀 연한 팥죽 같은 그런 느낌도 나는데, 약간 뭐라 하지? 되게 폭닥폭닥하게 부드러운 느낌이라서 되게 그 느낌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는 안에다가 이렇게 좀 어두운 색상의 슬리브를 이렇게 입고 왔거든요. 자, 이렇게 입고 오니까 좀 잘 맞지 않나요, 느낌이? 네, 그래서 이렇게 입어봤고요. 또 그리고 바지도 똑같은 비슷한 색상으로 이렇게 같이 입어봤는데, 적포도주 같은 색상이 되게 예뻐가지고 뒤에 보시면 되게 카펜트 스타일로 바지가 잘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좀 트렌디하게 입을 수 있는 느낌인 것 같고요. 여기 보시면 밑단 쪽이 이렇게 잡아준 부분이 있어가지고 앞에 신발 떨어지는 부분이 되게 예쁘게 떨어집니다. 네, 그게 되게 특징이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입었을 때 약간 좀 시너지가 많이 나지 않을까. 네, 보라색 같은 느낌을 좋아한다면은 아마 굉장히 잘 입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차 신어 놨을까, 주님? 어떤 거? 달리는 거? 차한테 빌려가지고. 그래도 되지. 오늘은 이제 마이라르브를 이제 봄이랑 뭐 가을, 여름 옷들 만드는 미팅이 있어가지고 일하러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입은 옷은 록스버그 드리즐러 자켓인데요. 차콜 색상이고요. 그 1950년대 드리즐러 자켓을 좀 모티브로 해서 재해석해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, 일단 옷 자체가 좀 은은한 광택감이 돌아가지고 그 점이 되게 매력적인 자켓인 것 같고요. 파브레가 옷들이 대부분 약간 좀 쇼트하잖아요. 그래서 약간 이런 와이드 팬츠랑 매치했을 때 약간 엉덩이 위쪽으로 살짝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되게 뭔가 그 핀터레스트 느낌 있잖아요. 그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착용감이 이렇게 여유롭고 숏한 착용감이다 보니까 되게 편하게 그냥 이렇게 얹어서 입기 되게 좋은 자켓인 것 같아서, 봄에 좀 자켓 고민하신다면은 이런 거 한번 스타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요즘 또 핀터레스트 감성이 좀 대세이기도 하잖아요. 또 같이 매치한 바디를 또 설명드리자면은 되게 좀 러프한 블루 컬러가 특징입니다. 좀 빈티지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바지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좀 와이드한 실루엣에다가 옆에 이렇게 사이드 패널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바지가 되게 입체적인 와이드핏이 떨어져가지고, 뒤에 보시다시피 핏이 되게 예쁘죠? 네.
360도가 되게 예쁘다. 이 데님 특성상 약간 이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좀 어두운 색상의 신발이랑 같이 매치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실 이런 검정색 신발이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입고 온 착장에는 또 첼시 부츠가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오랜만에 이렇게 첼시 부츠를 제가 신고 왔습니다. 네,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슬리브리스를 입고 왔고, 사실 지금 촬영하는 날짜는 겨울이기 때문에 좀 추워서 그냥 가디건 같이 입고 왔고요. 그래서 오늘 착장은 뭔가 이렇게 성송의 인더스트리한 느낌에 좀 맞는 핀터레스트 감성이라 해야 되나? 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오늘은 짱님 대신에 제가 나왔습니다. 어떤가요? 저 머리를 뽑았는데 괜찮은지 잘 모르겠네요. 오늘 출근룩을 이렇게, 출근룩이 아니죠, 오늘은 퇴근룩을 딱 찍고 나서 이제 퇴근을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전체 착장의 느낌을 보시면은 이렇게 브라운 색상의 조금 숏한 기장감에 레더 자켓에다가 비건 레더입니다. 거기다가 이제 셔츠를 조금 길게 빼주고 바지는 그냥 누구나 한 명쯤은 있을 만한 데님 팬츠를 그냥 이렇게 가볍게 매치해주면서 그 왜 그 바이브 있잖아요, 그 바이브가 느껴지게 한번 만들어봤는데,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가죽 자켓을 처음에 본 순간부터 되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일반 가죽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크랩감을 더한 비건 레더더라고요. 말씀을 또 들어봤는데 그 부분을 되게 신경 써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딱 잘 느껴졌습니다. 괜찮지 않나요? 후면을 보시면은 또 플랩이 이렇게 하나 잡혀 있어가지고 좀 더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가죽 자켓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이 이너로 입은 셔츠 같은 경우도 파브레가의 옴브레 체크 셔츠인데 브라운이랑 이런 아이보리랑 이런 색상들이 되게 은은하게 잘 섞여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브라운 색상의 가죽 자켓이랑 붙였을 때 은은하게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저는 이렇게 한번 같이 입어봤습니다. 이렇게 오늘 한번 입어봤습니다. 저는 그럼 이만 오늘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은 이제 마지막 룩을 입고 나왔는데 막상 이게 딱 입고 나와보니까 제가 앞에 나왔던 옷들을 한 번 더 입게 되었네요. 그만큼 좀 입었다는 거겠죠? 그래서 지금 입고 있는 건 바지는 앞에서 입었던 옆에 사이드 패널이 있는 바지고요. 머신감이 되게 이뻐가지고 앞으로도 있으면 잘 입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안에 입은 셔츠 같은 경우에는 데이 3 때 입었던 건데 톤 다운된 컬러가 너무 이쁘잖아요, 솔직히. 네, 근데 이 원단 딱 사진을 봤을 때 아, 이 단추 색상도 조금 뭔가 비슷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맞춰가지고 오셨더라고요. 이런 점까지 되게 신경 쓴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파브레가가 옷 가격대가 높지 않은 편인데도 또 좀 제품도 잘 나오는 편이니까 이렇게 한번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이 셔츠 말고 다른 어너더 컬러가 있는데 이 셔츠 색상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은 이제 어너더 컬러도 괜찮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아우터는 드리즐러 자켓이고요. 여기 앞에 있는 포켓이 되게 예뻐가지고 앞에 날짜에서도 많이 그냥 얹어서 입었던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핀터레스트 착장에서 그 버켄스탁을 되게 많이 신거든요. 저는 또 버켄스탁보다 약간 이 클락스를 또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이 클락스로 한번 귀엽게 슬리퍼를 이렇게 신고 왔습니다. 나름 또 잘 어울리지 않나요? 네.